네, 복스, 촌게러지, 레드네요, 레드. 이번 시간, 레드입니다. 와. 저기요? 자, 오! 레드 너무 예쁘다. 색깔 너무 예쁘네요. 진짜 빨간 레드. 정말 레드. 다홍빛 아니고 레드. 와. 얘는 딜레이예요, 딜레이. 딜레이인데, 얘는 진공관을 안 넣죠? 그래서 이 안에 보면요. 진공관 튜브 대신 회로가 보여요. 와, 이거 통일했네. 이 모양으로. 이게 와, 이거 귀엽다. 아니면 이 깍을 계속 이 시리즈로 가려고 이 깍은 있고, 여기에 속에 회로를 바꾼 것 같아요. 너무, 이거 잘했는데, 이거? 왠지 진공관스럽고. 누가 봐도 딜레이 같지 않잖아. 네. 레드. 와, 이게 버스가 있네. 2층 더블. 더블데커. 네. 더블데커. 더블데커라고 불러요? 네. 2층 버스를? 아, 그렇구나. 여기도 스탠바이랑 온이 있어요. 이거는 왜 필요하지?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? 얘도, 그렇지. 네,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? 그래! 390g이 아니야. 10g이 빠졌어요, 지금. 얘 때문인가 봐. 얘가 10g인 거 이제 알았죠? 여러분들, 진공관은 10g입니다. 네.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얘, 와, 이 4주 연속 찍는 이 복수. 네, 녹화 방송에서의 마지막 주자. 하지만 얘는 5개까지 있다는 거. 퍼즈가 네. 또 있죠. 네. 그래서 우리가, 아, 퍼즈는 안 하나요? 라고 했는데, 아직, 모릅니다. 네. 발굴을 못한 것 같아요. 해야 되겠죠. 네. 네. 아직 못 해왔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순복이의 네. 네 번째 네. 순복이 네. 네 번째 녀석이죠. 더블데카 딜레이. 네. 얘는요. 더블데카 아까 전에 뭐 제가 오픈 박스 할 때 이 네. 2층 박스를 네. 더블데카라고. 더블데커. 네. 더블데커라고 네. 합니다.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지금 이거 줄여가지고 더블데카라고. 네.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얘는 BBD 칩이 우선 메인 모델이에요.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우리 계속 이 진공관 이 안에 진공관이 정말 들어있었어요. 네.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은 얘는 진공관이 안 들어있고 칩이 들어가 있죠. 아, 그러네요. 그것도 보여주려고 한 거 보니까 네. 중요한 부분인 건가 봐요. 중요한 칩이죠. 네. 얘는요 BBD 칩이라고 해가지고요 네. 칩을 탑재해서 얘는 BBD 칩 평가가 높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. 네. 그 중에 제일 유명한 3205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. 세 개를 네. 딱 집어넣었군요. 네, 3205를 채용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듈레이션 코러스 효과를 네. 좀 넣었어요. 네. 모듈레이션 노브로. 네, 그래서 네. 음에 대한 코러스 효과를 좀 넣어서 또 디튠도 되고 뭔가 화음적으로도 많이 넣어놨습니다. 사운드 롤. 자, 레벨 모듈레이션 피드백 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. 네. 토글 스위치는 롱과 쇼트 그리고 가운데 보스. 네, 보스가 가운데 딱 있네요. 네. 롱부터. 네, 롱부터 갈게요. 일반적인 그냥 롱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뭐 깔끔해요. 엄청 깔끔해요. 딜레이 타임이 롱으로 했을 때 딜레이 타임은 900ms. 0.9초죠? 네, 한 1초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고요. 우리 한번 계속 지금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, 네, 뭐 그 정도. 얘를 제일 길게 해볼까? 예. 네, 뭐 이 정도. 네, 근데 지금 모듈레이션이 좀 먹기 때문에 네. 뒤에 테일부가 웅얼웅얼웅얼 해줘 아까. 코러스가 걸려요. 네. 확 내리면 깔끔해지게. 없으면 없죠. 그러네요. 원음이죠. 레벨이 있군요. 레벨을 네. 조금 올려서. 레벨을 키우면. 와. 아날로그 딜레이죠. 네. 웅얼웅얼웅얼. 네. 레벨 크네요, 되게. 꽤 커요. 네. 꽤 크고요. 예, 피드백도 이제 리미트까지 걸리겠죠? 네. 그렇죠. 네. BBD 소자가 지금 막 애를 했습니다. 쓰고 있는 거죠. 네. 지금 롱은요. 이 안에 있는 BBD 소자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쓰는 거예요, 지금. 네. 그래서 이제 계속 리피트 되면서 이제 좀 길게 뻗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. 자, 이제 숏으로 가 볼까요? 도록. 그러면 되게 자, 짧죠 지금 타임이 풀이에요 풀인데 이게 제일 길게 뽑은 네. 건데 그리고 안에 오면은 거의 없죠
뭐 더블링 친 것 같은 더블링 느낌. 친 것 같은 느낌. 그 정도밖에 안 돼. 제일 롱타임이 0.03초밖에 안 된답니다. 0.3초. 네, 0.3초. 이거 스프링. 이거 스프링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스인데요. 보스. 보스는 보스가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. 너무 예뻐요. 생각을. 좀 길게 해볼까요? 네. 타임은? 네. 따등등 따등등 따등등. 이게 뭐냐면 롱 딜레이 안에 숏 딜레이가 있는 있어요. 그래서 좋다 이거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버브가 아닌데 계속 울리는 리버브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야. 아 기가 막히죠. 아, 좋다 이거. 그래서 나는 아까 전에 생각했어요. 왜 얘는 다섯 개밖에 없지? 왜 이런 거 그 뭐, 딜레이나 프렌저나 프렌저나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왜 그리고 리버브가 없지? 보통 딜레이와 리버브는 만들지 않나 했는데 아니야. 안 만들어도 돼. 안 만들어도 돼. 어떻게 너무 웃기죠. 와, 생각을 진짜요. 저는 진짜 잘했어요.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뭐 렉으로 나와서 이제 야마 같은 그 페달 보면은 딜레이 페달 따로 있어요, 그렇죠? 네. 크게 해가지고 딜레이가 뭐 이렇게 커,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 거기에는 있어요. 그 뭐 딜레이, 숏 딜레이 그 중간에 있는 타임 조절하고 뭐 이런 거 섞는 거 있어요. 섞는 거 있어요. 근데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칩 해가지고 보스 두 개 섞을 줄 몰랐던 거지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이렇게 간단하게. 예, 그리고 뭐 보통 딜레이는 스테레오 딜레이라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두 개인데. 그렇죠. 그냥 날 하나예요. 하나야. 하나. 맞아요. 예. 너. 이거 잘 만들었다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이건 좀 비싼가요? 11만 원이에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아이. 심지어 그 전에 원래 원가 1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. 다. 그것도 싸. 얘도 19만 원이었어. 19도 싸. 그러니까. 보통 얘 딜레이 종류는 그래도 좀 더 값이 드라이버 계열보다는 좀 더 나아요. 훨씬 비싸고 회로나 회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거의 뭐 만약에 드라이버가 19만 원이면 얘는 21만 원? 25만 원? 25만 원? 24만 원?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에이 가져 이렇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복수에서. 그렇죠? 야 진짜 좋네 이거. 근데 이 스탠바이는 스탠바이겠죠? 괜히 빈 공간도 없지만 해놨습니다. 이거 그럼 온에 스탠바이로 뿌면 꺼져요 그냥. 아 꺼지네. 완전히 꺼집니다. 완전히. 아 그냥 불도 꺼지네요. 네 불도 꺼지고 파워 그냥 오프. 트루 바이패스만 되고 오프하면 다 꺼집니다. 와. 우리 이거 레드락 좀 살짝 꺼내볼까요? 네 한번 해보죠. 아 얘 무슨 보란 듯이 좋아 버리네. 예, 말도 안 되네 진짜. 왜 좋지? 내가 빨라 해라. 내가 느려야 돼 이거는.
이 부드러워. 아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딜레이인데 리버브 효과를 주기 위해 숏 딜레이를 안에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전 지금 충격이에요. 그 우리 은총 씨가 그걸 잘해요. 네. 딜레이를 두 개를 써가지고 아, 하나는 숏하고 하나는 롱 해갖고 딱 섞어 쓰는 걸 잘하는데. 아, 또 그런 장기술이 좀 장기술이 좀 있는데 이건 뭐 은총 씨한테 딱 맞는 딜레이입니다. 아 이거 은총 씨한테 말해줘야겠다. 예. 우리 조만간에 뭐 회식한다는 그런 위험비어가 있는데 예. 예, 그때 만나면 말해줘야겠다. 예. 야, 너무 재밌다 이거. 게다가 그 배합이 있잖아요. 롱과 숏의 배합이 되게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. 예. 레벨 자체가. 아 좋아요. 아 너무 좋네요. 여기 심심하니까 마셔야 돼. 형하고 잘 놀았는데. 와. 예쁘다. 야 좋다. 딜레이. 11만 원. 진짜 업어가요, 저. 네, 이거 몇 개 되고. 11만 원이면 무오디오 값인데. 와, 진짜 맞아요. 네. 미니 페달. 네, 무오나 뭐 베일톤 값인데. 소티 이런 거 네. 뭐 이런 애들인데요. 베일톤인데. 베일톤 값인데. 와, 이거 너무 좋다 야, 이거. 진짜 좋아요. 너무 예쁘다. 자, 한 줄 평 주시죠. 딜레이 두 개, 네 배의 즐거움. 야, 더블로 갑니다. 네. 딜레이에 의한. 딜레이를 위한 딜레이의 딜레이. 딜레이. 예, 좋습니다. 와우, 너무 좋다. 네, 예, 진짜 좋네요. 와, 자, 몇 점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, 10점. 바블라 바밤밤. 그렇습니다. 난 10점. 예. 와, 딜레이 11만 원. 이게 말이 됩니까? 얘네가. 저는 퍼즐을 위해서 남겨놨어요. 10점. 아 진짜? 퍼즐 진짜 좋을 것 같아. 후덜덜 어떡하지? 맞아. 왜냐면 네. 아까 그 저 우리 저번 주 했던 드라이브 안에 네. 퍼즐 소리가 났어. 났어. 그게 기가 막히게 날 것 같아요. 아 어떡하지? 하지만 뭐 10점 몇 개 이상 10점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. 네. 고득점을 받았네. 이거 어디 유물 막 유적지에서 찾아냈는데. 그러니까요. 이런 걸 왜 좀 홍보를 좀 미리미리 좀 잘하지? 네. 6년 전에 뭐 했어, 이 사람들? 맞아요. 네. 아, 역시 버즈비밖에 없네요. 네. 아, 재밌다, 이런 거. 아, 유물찾기, 막 이런 거. 진짜 좋습니다. 네. 와, 어쨌든 4개는 끝났고요. 네.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, 뭐, 걔를 할지 안 할지. 발굴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그건 이제, 저희 그 스텝진들의 몫이고요. 저희는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